오늘 아침에 저도 새로 배운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에는 말씀의 주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주제, 요즘 생각했던 그 모든 묵상들이 담겨있는 찬양 같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이 찬양을 배우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혼자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서로를 일으켜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참 자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By the way, 방금 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저도 요즘 새로 배우는 그런 찬양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했던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찾아보셔서 개인적으로 배우시고 아니면은 특별히 마음에 와닿고 은혜되는 찬양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한 것도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외우고 묵상하셔서 다음에 할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찬송으로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좀 심각한, 좀 힘든, 좀 어려운 장면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배신의 장면입니다. 주님의 배신의 장면.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 같이 봅시다. 이때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우리도 많이 배신을 당했지만 주님과 같이 배신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배신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린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배신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게는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손가락에 셀 때 그 가장 소중한 제자들 12명 중에 한 5명을 셀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 그만큼 믿었고 돈주머니까지 책임을 지고 있었던 회개를 맡은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함께하며 사는 것도 함께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을 합니다. 입맞춤으로 죽음으로 넘깁니다. 가끔씩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것이 찬송이든지 유행가이든지 아!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네. 그것을 느끼며 그 동감함으로써 나의 삶에 참 뜻이 있는 그런 사운드트랙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고 시편을 삶으로 실천하신 삶으로 인하여 그 시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바치신 우리 주님 십자가상 위에서도 이 시편 찬양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내용에 아 진짜 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느끼는 시편 55편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구절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한면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가롯 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칭 의의로
일어서서 사도 베드로와 같이 가롯 유다를 죽이려고 하지만 가롯 유다를 저주하는 그 순간 내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구의 죄를 위하여 누구의 배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습니까? 가롯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셨지만 우리의 배신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기억합시다. 너무 심하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보다 배신을 완전히 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입맞춤의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신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찢어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신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결혼하면서 평생 동안 사랑을 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살다 보니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배신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 당하기도 하고 사기 치기도 하고 배신을 아시는 여러분 그 배신을 아시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배신을 당하는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배신을 하는 마음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죽었지 절대로 제자들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부르는 능력을 누리는 예수님의 가롯 유다를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지금은 내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앞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모든 마음의 아픔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지금 인도하십니다.
주님,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 매일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억울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직도 괴로운 그런 형제 자매님들, 아니 나의 마음 구석에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놔두지 못하는 그 부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마음의 치료와 위로와 여유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제사를 바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